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의 임승관입니다. 9월 28일 월요일 경기도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례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9월 28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14명이 증가한 총 4,348명으로 도내 6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날이었습니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보면 군포 안양시의 가족 모임 관련되어서 5명, 부천시의 요양원 관련된 1명, 성남시의 퍼스텍 관련 1명, 고양시의 정신요양시설 된 관련자 2명, 관악구 식당 관련된 1명 등이고 해외 유입 관련은 1명이었습니다. 지난 9월 21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간의 확진자 추이를 보면 총 17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이중 60세 이상 고령층이 38.8%인 66명이었습니다. 진단 시 감염 경로를 알수 없었던 확진자는 33명으로 전체의 약 19.4%였습니다. 그 전주인 9월 14일부터 20일까지 일주일 동안은 총 239명 확진자가 발생했었고, 60세 이상 고령층 비율은 34.3%, 진단 시 감염 경로 불명 확진자는 약 20.1%였습니다. 이두주 사이를 비교할 때 지난 일주일 동안은 그 전주 대비 확진자는 약29% 감소했고 60세 이상 고령층 비율은 4.5%포인트 증가했으며 감염 경로 불명 확진자 비율은 서로 비슷했습니다. 유행은 다행히 진정 흐름입니다. 지난 한주 170명을 일평균으로 계산하면 약 24명이 발생했는데 경기도의 주당 확진자가 가장 많았던 주는 8월 16일에서 24일이었습니다. 당시 총 655명, 일평균 약 94명이었습니다. 4분의 1 수준까지 유행이 감소해서 다행입니다. 도내 주요 확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 안양시 가족 모임 관련 확진 상황입니다. 지난 9월 25일 군포시 거주자가 전신 쇄약 등 증상이 발현된 후 확진됐습니다. 이후 다음 날인 9월 26일에는 그의 자녀 한 명이, 9월 27일에는 접촉했던 5명이 추가로 확진되어서 관련된 누적 확진자는 현재 7명입니다. 추가 확진된 5명 중 4명은 첫 확진자의 자녀 생일 파티에 참석했던 가족 4명입니다. 나머지 한 명은 자택을 방문했던 재가 요양 보호사였습니다. 확진된 재가 요양 보호사의 요양 대상자 한 명을 자가격리 조치하였고 그 가족 두 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 및 모니터링 중입니다. 다음은 부천시 요양원 관련된 확진 상황입니다. 지난 9월 23일 해당 요양원의 7층 입소자가 처음 확진된 이후 실시한 전수검사를 통해서 동 1층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1명이 9월 24일 추가 확진되었습니다. 9월 27일에는 또 다른 입소자 1명이 추가 확진되었는데 전수검사 시는 음성 판정이었던 분이었습니다. 해당 요양원은 첫 확진자 발생 이후에 직원 및 입소자 전원을 전수검사하였고, 그중 7층 요양원의 7층 전체는 코호트 격리 중입니다. 격리 기간 동안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격리 해제 전에 다시 한번 재검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병상 운용 현황입니다. 9월 28일 0시 기준 경기도는 총 16개 병원에 670개의 치료 병상 확보가 있습니다. 그중 현재 사용 중인 병상은 42.4%인 284병상입니다. 경기도 수도권 이생활치료센터, 제3, 제4, 제5 생활치료센터 등총 4개 센터에는 9월 27일 18시 기준 164명 입소하고 있습니다. 15.3% 가동률을 보이고 있고, 잔여 수용 가능 인원은 906명입니다. 경기도는 의료 자원 확보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대응한다는 것은 다음에 두 가지 일을 해낸다는 뜻입니다. 첫째, 적극적인 방역 정책을 통해 확진자 발생 자체를 누그러뜨리는 일입니다. 둘째, 치료 자원을 충분히 확보해내는 일입니다. 유행을 물에 비유하면 우리의 방역 활동은 유량을 결정하는 수도관, 수도꼭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치료 자원은 흘러내린 물을 담아내는 용기입니다.
그 물통의 폭이 넓고 깊이가 깊을수록 넘치지 않을 확률이 당연히 높아집니다. 즉, 팬데믹으로부터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치료 자원의 충분한 확보, 효율적 운영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3개월 전 6월 25일 기준으로 경기도는 15개 병원에 580개의 병상이 있었습니다. 생활치료센터는 1개소에 168개 병상이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중환자 치료 병상은 7개 병원에 19병상뿐이었습니다. 3개월 사이 의료 자원을 꾸준히 확충해냈습니다. 9월 25일 기준 16개 병원에 670개 병상 확보 중이고, 3개월 사이 90개 병상이 늘어났습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4개소에 1,058 병상으로 4배 이상 확보되었습니다. 핵심이라 할수 있는 중환자 치료 병상도 12개 병원, 42개 병상으로 3개월 전 19병상 대비 120% 이상 확충되었습니다. 추가 확보된 중환자 병상에서 원활히 진료하기 위해선 의료인의 재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특히 평소보다 상향된 진료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경기대 공공병원들의 의료진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경기도는 중환자 간호 재교육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시작하고 운영해 왔습니다. 지난 6월 경기도 의료원 안성병원 중환자실 간호사 5명을 아주대학교 병원에 파견한 것이 그 시작이었고, 이후 8명의 간호사를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에 파견한 바 있습니다. 9월부터는 보건복지부의 중증 환자 전담 간호사 양성 지원 사업을 활용하여서 교육과 훈련을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11월까지 총 55명의 간호사를 재교육할 목표로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어려운 여건에 협력해 주시는 공공 및 민간 의료기관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추석 특별 방역 기간 동안 방역 조치 사항을 적극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민족 대이동이 예상되는 추석 연휴를 계기로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간을 추석 특별 방역 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기간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경기도의 방역 조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와 시군은 방역 대책반을 운영하며 24시간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경기도 의료원 및 도내 보건소는 연휴 기간 선별 진료소를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연휴 기간 중 이용 가능한 지역 내 선별 진료소 정보를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 성묘 및 봉안시설 등의 고위험시설의 방역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공항에서 해외 입국자와 일반 대중교통 이용객을 분리하고 접촉 차단을 통한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서 해외 입국자 전용 공항 버스를 10개 노선 운영할 계획입니다. 실내 봉안시설 등은 하루 총 방문자 수를 지정하고 준수토록 하고,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서는 출입 제한을 조치하며 온라인 추모 성묘 서비스 제공으로 대민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과 의료기관은 비접촉 면회를 실시합니다. 요양병원 전 인원에 대해 증상 유무를 철저히 확인하고 코로나19 검사 시행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기도 등 수도권의 경우 귀성길에 오르지 않고 집에 머무는 분도 많을 것입니다. 이에 다중이용시설을 이용에 따른 밀집도 상승과 차례상, 추석 선물 준비 등을 위한 전통시장 등 방문 증가도 예상됩니다. 전통시장 및 골목 상권은 정기소독을 실시하고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방역 물품을 전달하고 자율 방역을 이행해 주실 것을 도는 홍보 중입니다. 유흥시설, 음식점, 카페, 학원, 물류창고업, 방문 판매시설, 실내 체육시설 등 고위험 시설도 집중 점검할 계획으로 경기도는 빈틈없는 방역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행히 확진자 숫자가 줄고 유행은 다소 진정 흐름입니다. 하지만 이번 추석 연휴 기간을 전후하여 재확산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통제해내야 10월 이후에 새로운 전략을 차분하게 수립할 수 있습니다. 동절기 그리고 2021년 유행 관리 전략을 정밀하게 수립하고 제시할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역시 중요한 시기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심이 모여야 됩니다.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뜻깊은 추석 명절 각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